자, 같이 갑시다. 우리 녹화 시작을 누르면서 오늘은 제목이 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뭐냐면, 신국가 행진에도, 네, 절대 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신국가 행진에도 두려움시 매수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장은 또, 어떻게 했죠? 예, 시장은 또 조정을 받고, 코스닥은 어제 빠졌다가 오늘은 반등해줬고요. 반대로 오늘은 또 코스피가 빠지고, 하여튼 뭐, 끊임없이 시장은 아직도 그 2000포인트에 2100포인트 가서, 예, 계속해서 흔들어 주다 보니까, 예, 저 기관도 자신 있게 투자를 못하고 절절 매고 있고요. 지금까지 환매 때문에 별로 이득 낸게 없을 정도로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는 연일 계속, 강가리님도 어서오세요. 연일 신고가를 해서 가고 있지만, 예, 우리 시장도 역시 처음으로 2100포인트를 네번 만에 처음 움직였죠. 그런데도 아직 두려움을 갖죠. 예. 그죠. 두려움을 갖는 건 결국, 예. 신고가 낸 거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이거. 아, 너무 올라가서 끝난 거 아닌가. 여기서,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의 고점을 넘으면 멋진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역시 강하게 올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나죠.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개인들만 매수라고 외국인과 기관은 끊임없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지수도 올라가기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 보여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실적이 좋은 종목들 또는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이보다는 LG전자가, 예, 우리 우선주 들고 있죠. 수영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강하게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다 가고 있고요. 그죠? 역시 LG그룹 주에서는 그죠? LG이노텍하고 둘이서 쌍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기 똑같이 전기 역시 전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불안해서 이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야 되나요? 태양빛나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꺼꾸레님도 어서 오세요. 자, 두려워서 못 사는 건가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건 두려워질 않아요. 왜요? 본전을 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자꾸 더 사면 더 손실이 나는데도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아, 정관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 죽습니다. 많이 많이 올렸다는 생각은 본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태연 빛나다님도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갈 때는 그럼 삼성전기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니에요. 결국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러면서 전기전자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나만 지금 안 샀잖아. 그러면 새로운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나 안 했죠. 어제 무슨 종목이 강하게 나갔을까요?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뭐였어요? 대박지혜님 어서 오세요. 그래 뭐요? 에이, 신세계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네요? 거기다가 뭐요? 이마트 봐요. 이마트가 신고가, 어제 신고가 났죠. 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왕따 돼서 지금 갖고 있는 휙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업종이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지를 공부 안 하고 턱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가야 되는 거, 뭔 종목을 들고 가서 내가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강가드님, 그러면 팔 건가요, 지금?
크게 고평까지 아닌지를 배워야 되는데 모르니까 올라가면 불안하고 떨어지면 본전 찾을까 안 팔고 그게 뭐죠? 공부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렵고 떨어져도 두렵고 그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손실 날까 봐 두렵고 올라가면 또 소익 놓칠까 봐 홀딩일까 팔아야 될까 그냥 이거 익절해서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죠?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뿌잉뿌잉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오늘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은 신고가 딱 나는 순간부터 한가디님이 부러워서 홀딩일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그냥 두려움 같잖아요, 벌써 이미. 너무 고평가된가요? 사람들은 자기의 매수가를 잊어버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매수가를 이제 잊어버리시죠. 그러면 아 매수가를 잊어버려? 그 무슨 말이야? 그런 매수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이 기업이 고평가가 아니라면 더 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을 의미를 몰라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몇십 프로 수익 났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수가에 목이 메 있어가지고 자르질 못하고 붙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안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가장 이제 또 안 좋은 일이 또 나온 게 뭐냐. 매년 이 3월달이 다 되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상장 폐지될 종목이 나옵니다. 급등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반드시 불량 감자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종목에서 깡통 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그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제 시장은 상당히 반등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빠졌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상장 폐지 사유로 감사 의견 비적정 56%, 자본 잠식이 35.7%, 그 다음에 매출액 미달 영업 손실 40%, 사업 보고서 미제출 3.6%. 그런데 아무리 이런 걸 발표해주고 그죠? 예, 누구죠? 예, 거래소에서 아무리 발표해도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죠. 뭐만 보죠? 차트만 보고 갈 것 같아 감으로 사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상장 폐지돼서 확정돼가지고 한진해온 지금 3월 며칠까지인가요? 예, 끊임없이 지금. 정리 매매 기간인데 그걸 또 먹겠다고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근데 무료 회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지능기업, STS 중공업, STX 언제 자본 전액 잠식이기 때문에 언제 깡통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들어가서 뭘 먹어보겠다고 상먹어보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열 번 중에 이러다가 예 아홉 번 성공하고 열 번째 어떻게 깡통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종목을 추천하면 어때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 원칙에 어긋나면 어때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원칙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 본다는 거죠. 다행히 먹으면 다행이고 깡통 나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건 주식 공부가 아니라 뭐죠?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주식은 어차피 좋은 종목에 동업해서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하라고 했더니 아이 돈 버는 기업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돈 버는 기업? 예, 이모사님 어서 오세요. 소우진님도 어서 오시고 보기 참만한님도 어서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넥스트바이오, 스틸플라워, CN플러스, 선코아, 삼원테크, 엠버츠 다 영업손실이 났으니까 어때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액 자본 다시 우전,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고, 오리엔탈 전공. 아, 나 이 종목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시는 분 3번. 없습니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우리 무료원들은 보통 아니십니다. 불량 감자는 아니시면 안 됩니다.
흑구리님 뭐 갖고 계신데? 나는 어부님도 갖고 계시고? 뭔 종목이에요? 써보세요. 괜찮으니까. 예? 써보세요. 같이 분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두 분만 갖고 계신데, 나머지는 아무도 안 갖고 계시고. 안 갖고 있는 게 정상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몰아들고 있어요. 그쵸? 아니, 아까 봤잖아요.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봐봐요. 그죠? 이 지금 이마트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세계도 가고 있고, LG전자도 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가고 있고, 그죠? 이게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예. 이렇게 LG전자도 가고 있고, 이런 종목이 막 좋은데, 그죠? 에드텍스요? 이 살아남은 대박이고, 안 살아남은 깡통? 살아남은 대박이고, 안 살아남은 깡통 하시겠다고 정리됐잖아요. 이상 때문에? 그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전액 자본잠식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요? 예. 전액 자본잠식이라는 게 자본총계가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액 자본잠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투자 안 할래. 이게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원칙. 그 원칙대로 행하는 거죠. 다행히 돈이 마련돼서 빚을 정리해서 다시 살아나서 간다 그러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한방 욕심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원칙에 어긋나는 종목은 일단 안 사는 것이 내가 이기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정도 무슨 뉴스에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발표하는데,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거래소에서 위험하다고 발표하는 종목을, 예. 황금소나무님도. 다, 그러니까 뭐요? 좋은 종목 사면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죠? 그게 주식 투자가 뭐죠? 정석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석 투자를 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정석으로 배워서 제대로 된 종목들을 매수하고 가면 한 종목도 깡통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어우, 맞아. 혹시 알아, 또. 잘 잡았다가 내가 대박 날지.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투자에서만큼은 우연히 감나무 밑에서 연시가 내 입에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서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들고 와서 은행보다 예? 몇 배, 10배 정도 수익을 내고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고, 진짜 부자 되는 지름길인데 거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죠. 어느 정도서 다치고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건데? 결국 자신의 책임으로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과거에 주식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금소나무님 말처럼 어떻게 해요? 돈을 뺏기는 거죠. 좋은 종목 사면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는 게 뭐니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소에서 이 정도로 발표할 정도면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걸 뉴스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대박지혜님, 올해 쓴 기본이 뭐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한번 글을 써보세요. 이런 종목을 사는 이유, 기본이 뭐예요? 그렇죠. 기본은 기업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볼수 있는 눈을 기르면 동업해도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것이 재무 분석이잖아요. 차트만 보고 갈 것 같다고 샀더니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뭐죠? 재무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일단 좋은 종목을 담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따져보고 매수를 하면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차트만 오르려고 그러니까 10번 승리하다가 어떻게 해요? 10번 승리하다 11번 때 물방하다 깡통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목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티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네요. 저 봐요. 어제 신고가를 했죠.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샀어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8월 초에도 사고, 여기서 샀어요. 쭉 들고 왔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또 샀어요. 여기서. 또 들고 왔어요. 어디 신고가를 해주세요. 팔았나요? 기업이 돈을 벌고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동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들어가서 봤더니 돈을 잘 벌고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버틴길 수 있는 힘과 배짱이 생기는 거죠. 아이 좋은 기업인데 뭘 어때? 그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요? 4대 은행을 사라. 8월 시장이 간다. 4대 은행을 사라. 4대 은행 얘기했죠. 어우 4대 은행 사람 지금 손실이 수익이 쏠쏠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반도체 사라. 반도체 산다 한참 수익 냈다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 어떠냐고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또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들고 가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자신이잖아. 왜?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재무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저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주가에 비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나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떨어지면 수익 까먹을까 봐 잘라버리죠. 근데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잘 걸렸다, 싸게 준다, 더 사자. 왜 그러죠? 기업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점점 돈을 잘 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원칙대로 어떤 사람은 자르기도 하지만 템플턴의 식구는 거꾸로 싸다는 확신이 드니까 더 사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결국 가계장부를 들여다본 거잖아요. 이해가요? 대박지연이? 아니 대박지연님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는 가계부를 작성해서 갖다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들여다보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들여다보면 그 기업이 돈 버는지 못 버는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뉴스, 추천주,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정보 한 개도 안 봅니다. 그냥 차트를 보니까 어우 이 평선이 수렴해서 갈 것 같아 매수가담. 아 그런데 가다가 실적이 부진하대 또 고꼬라서 쭉 내려오니까 아휴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테마주잖아요. 인디에프. 아 저기가 뭐죠?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대박 준대. 그죠? 대박 지은이.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대박 준대 그래갖고 이걸 들어갔다가 이 상한가 먹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지금 완전히 막 썰렸죠. 이게 다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테마 보고. 그죠? 맞아. 난 안 샀으면. 그럼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봐서 글쎄 뭐 얘가 돈 좀 잘 버나? 아유 그건 적자투성이네. 안 사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봐. 뭐만 보죠? 차트. 아 정말 아무 뜨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옆으로 이평선이 수렴해서 조만간 거래량이 터지기만 했다. 오늘 날라간다. 그러고 샀더니 시 날라가긴 날라갔는데 어떻게요? 급등 나오면 어떻게 급락으로 떨어져서 나를 돈 다 뺏어 버렸어. 거기다 10년까지 걸었으면 어떻게 됐죠? 깡통. 이런 투자는 정석이 아니라 내가 사장님이 돈 잘 버는 기업과 동업해서 가면 돈을 뺏어가고 싶어도 못 뺏어가잖아요. 그죠? 벤치익뱅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맞아. 아직도 그게 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공부를 하러 와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갔죠? 배당금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배당금 추이가 지금 11%에서 12년 10% 떨어졌다가 12%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 이건 대박이 뭐, 저, 배당이 장난 아닙니다. 예. 네. SOE 샀더니 3.몇%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샀더니 5.69% 주고, 또 뭐죠? 정상 JL 샀더니 430원 주더라고요. 그럼 5.9%인가요? 아니, 은행 갖다 놓으니 바보짓 했잖아. 그냥 5.9% 배당받을걸. 달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이런 거 샀으면 지금 배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네. 아니, 뭐라 은행 갖다 그냥 저금을 해요. 정상 JLS. 이게 얼마 줬냐면 430원 줍니다. 430원이면 얼마예요? 43,000원이잖아요. 8,000원 나누면 얼마예요? 그럼 584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2% 주잖아요. 와, 대박이네. 그 주가도 올라가서 돈 벌어. 배당도 5.2% 줘. 알 먹고 꼭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안 사고 어디 가서 샀어요? 이런 거 샀다가 어떻게 해요? 인디에프 이런 거 샀다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뒤로 가니까 아이고 돈 잃고 배당도 없고 나는 어떡하냐. 이게 뭐죠? 정석으로 가는 투자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동업한다는 게 바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갑니다. 자, 내년에는 조금은 올해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외로 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떡하나요? 코스닥은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어제 떨어진 것만큼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조정 중입니다. 오늘은 어제 떨어진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뭔지는 몰라. 자, 오 시간 강하게 올라갑니다. 아, 누구는 배당 또 3% 또 줬다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 산업이 나가고 주도주를 찾는데 노력하라고 그랬더니 아, 저는 주도주 찾는 방법 모릅니다. 이거부터 더 주도주 하는 방법은 이 유료방송에서는 배우지만 여기서는 뭐 공개하는 게 한계는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우, 아이 내가 이거 샀으면 얼마 줬을까? 이마트. 아이고 가네. 야, 이런 것도 막 가는구나.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어우, 신세계. 어, 신세계를 보여주는데요. 돈 버는 게요. 오늘도 신고가네. 아니, 얘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그동안 이렇게 떨어지 동안 템플턴 식구들은 안 샀나? 못 샀지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사요? 사는 방법을 대부분에 오면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착하게 화이팅님, 어서오세요. 제 방에 들어와서 사는 방법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어? 이렇게 배웠나요? 아니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 때나 샀다가 올라가 떨어지면 아, 코피. 쌍코피 났습니다, 전문가님. 아, 이거 몰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꼭 몰래 해가지고 또 코피 났어요. 아, 제가 몰래 지금 한번 해보면 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안 돼.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아, 이제는 몰래 안 하겠습니다. 아, 급히 떨어지니까 저게 딱 눌러주고 갈 줄 알고 샀더니 가는 척 거더니 더 떨어져 버려. 아, 저만이 속상해요. 아, 그냥 말 안 듣고 샀다가 또 코피 났습니다. 아휴, 그죠?
아, 이런 종목 좀 봐요. 얼마나 무섭나요. 오늘도 신고가야. 예? 공개 안 했었는데, 이제 공개할게요. 어, 이거 얼마예요? 1년에 얼마나 수익 줬을 것 같아요? 1년에 100%를 넘게 수익 줬어요. 자, 같은 기간을 삼성전자하고 있던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와서 절하고 가야 돼요. 말도 안 됩니다. 말 안 된다고요? 해볼까요? 그럼 2009년, 이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심연우님도 어서오세요. 왜?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냥 2009년 1월 2일 날, 내가 고용에다가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얼마나 될까, 수익률이요? 아이, 무서운가? 오케이. 2009년 1월 2일, 1월 1일, 1월 2일 날, 어서오세요, 행복풀. 그냥, 1350%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개인 투자 대부분이 무슨 답을 하냐면, 아이, 삼성전자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걸 볼, 계산해 볼 게 뭐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요? 200만 원인데요. 자,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아니에요? 아, 수영장님하고, 그건 뭐예요? 2야? 황금선 아버님 1번.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아, 200만 원을 갔는데 어떻게 얘가 더 벌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진짜. 전문가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1번. 아니다. 2번. 눌러봐 주시죠. 증명해 봤나요? 계산해 봤다. 그럼 계산해 봤다. 3번. 나는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 3번. 괜찮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죠. 어휴, 70명이 오셨는데 호홍도는 뭐야? 계산 안 해보셨대? 그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럴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줄 거다. 왜? 삼성은 주가가, 삼성전자는 200만 원 갔으니까. 얘는 주가가 49,000원, 5만 원도 안 갑니다. 어떻게 얘가 돈을 많이 벌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안 해보고 1번 황금소나무처럼 눌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얘 아까 1월 2일 날, 2009년 1월 2일 날 똑같이 1,000만 원을 담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런 걸 다 계산해 보고 실제로 실험해 보면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잘못 눌렀네. 여기까지 제가 전문가로 올 때까지 실제로 증거를 만들어 보고 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350%입니다. 말도 안 돼. 잘 기억해 두세요. 1350%입니다. 아니, 이렇게 떨어지고 오랫동안 2년 동안 안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정석 투자고 뭐가 올바른 투자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들고 가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2009년 1월 2일 똑같았죠. 1월 1일 바닥을 칠 때 똑같이 사서 지금 200만 원 담았습니다. 195만 3천원입니다. 수익률이 얼마예요? 334%입니다. 1350%하고 334%면 도대체 수익률이 1,000만 원 담았을 때 얼마 되는 거예요? 434만 원인데, 아니요, 4,334만 원인데요.
만약에 고용에다 1,000만 원을 담았으면요. 1억 4,500만 원입니다. 정신이 좀 번쩍 드시나요? 그런데 아직 나는 그걸 깨우실 때까지가 너무 많이 메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골라서 가만히 들고 가라고 해도 마구마구 흔들리더라 이거. 그럼 장기로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는데 삼양식품이 가고 있는데 잘라버리더라는 겁니다. 1350%를 볼래요? 아니면 334%를 볼래요? 아직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다? 5번. 왜 주식국가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하고 있다. 5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 두 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소나무님은 삼성전자가 엄청 돈을 벌어줄 것 같지만 이런 종목이 있는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1년에 100%씩 넘는 수익을 준 종목이 있더라. 저는 그걸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돼서 잠이 안 올 정도더라. 제가 우리 유료방송에서 가끔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만약 1,000억을 준다면 500만 원씩 한번 모두 사보고 싶다. 좋은 종목만 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도 궁금하다. 그럼 그 안에 삼성전자 살까요? 저는 안 삽니다. 그 우리 유료인 딱, 아우, 제가 200만 원 딱 찍을 때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른 가서 다른 거 샀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거 도감 어떡하실 건데? 아이, 그냥 거다 만족하지요, 뭐. 본인 생각이죠. 근데 이거 진짜 무섭네요. 1350%?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1350%가 납니까? 그럼 도대체 1년에 몇 프로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만에 1300 몇 프로면 1년에 100% 이상씩 떨어졌다 갔다 떨어졌다 갔는데도 100% 이상 줬지, 배당 줬지. 아니, 2009년에 1,000만 원 남았더니 1억 4,500만 원이 됐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삼성전자에 넣어놨더니 삼성전자는 4,300만 원 만들었습니다. 뭐 1억을 만들었다고? 와, 가슴 떨리는 얘기네.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느냐 문제예요. 삼성전자는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 들고 간다는 거죠. 끔찍하죠, 헛거리니. 그 템플턴은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으로 사라고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그냥, 이거 장대 항목만 두 개만 나와봐요. 막 흔들립니다. 전문가는 전자천 깨우잖아. 자를까요? 자르긴 뭘 잘라요. 들고 가시죠. 삼양식품, 떨어지니까 자를까요? 뭘 잘라. 맞짱 뜨고 더 사지. 이럴 때 한번 사보죠. 기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갔지. 순식간에 30몇%, 40% 또 나버리잖아요. 무섭죠? 손해봤나요? 어제 신고권 했잖아요. 그게 기업의 가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산 거지.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하면 어때요? 들어가면 안 되죠. 빨리 도망 나와야지, 어디서. 그럼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보고 고평가가 아니라면 나는, 전문가님 더 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어요?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고용이 저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이 그렇지. 세상에 8년 만에 1300%를 했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은행 갔다가 그 꼴랑 이 풀어먹으려고 갔다가 열심히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날 떼부자로 만들어줬는데 그 이상한 종목만 살라고 돈 못 버는 종목 가서 사가지고 급등 좀 얻겠다고 그냥 껄떡새 돼 있는 거 아닌지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그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걸 저는 한 번씩 검증할 때마다요. 가슴이 벌렁벌렁 진짜 해요. 이야, 진짜. 소름이 쫙쫙 끼치지 않아요? 왜 저런 기업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사람 깔아먹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나는 왜 옛날에 왕초보 때 이런 비밀을 몰랐을까? 별 생각도 다 해보죠. 그게 뭐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동국제약 하나 들고 28명의 가족이 그렇게 끌고 가서 얼마? 예, 28명이 다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알고 나니까 어때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되죠. 와, 진짜 좋은 종목만 담으면 1,000만 원만 담아도 이런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종목, 좋은 종목 담고 어떤 종목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3년에서 5년 들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유리원은 4개월 공부하고요. 포트를 쫙 짜가지고요. 검증을 받고 나가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3년에서 5년 들고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골고루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숙제 검사 받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냥 들고 가겠죠. 자신의 약속이잖아요. 자신의 원칙. 떨어지든 말든. 그래서 진짜 실험해보니까 포트에 65개 종목을 담아서 실험해보니까 거기서 7개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언제? 8년 후에. 진짜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을 담았더니 세상에 1억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8억 5천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슨 일이죠? 자그마치 마이너스가 된 종목이 7개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깡통이 안 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료방송에서 보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들고 갔으면 내 종목 중에 진짜 2009년에 그냥 모르고 1,000만 원 묻어놓고 그냥 주무셨으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가능할까요? 아직도 공부가 안 됐을 때는 황금소나무님이 지금 글 쓴 것처럼 상 따고 잡주 매매하고 그냥 오늘 급등 나갈 거라고만 좋아가지고 따라가고 다 합니다. 지나와서 보면 다 잘못된 공부거든. 빨리 벌어보려고 했는데 돈 다 까먹고.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부자 되는 길을 알 때는 돈이 없어. 부자 할배님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자 감당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돈을 벌어서 그걸 보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걸 또 물어보시네. 이거 무료방송인데 유료방송에서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까꾸로 그래? 영업이자 보상 비율이 아니 세상에 13, 아니 2.7, 5.0, 5.4에 4.87, 19. 아니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돈 잘 벌어요? 돈 잘 버네? 작년에 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0억인데 올해는 자그마치 293억을 벌었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하나 팁을 더 줄게. 그러면 템플턴이 아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얘기해. 그러면 삼성생명을 템플턴이
애플턴이 추천 안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 도대체. 오늘 강의하려고도 뭐 부자를 배우지 자꾸. 삼성생명이 돈을 추천 안 한 이유는 12조, 9조, 8조 9천, 5조 2천, 1조 9천. 점점 돈이 쪼그라드니까 추천 안 했지요. 이건 천기누 소리네요. 부자알배님이 뭘 물어보시고. 자, 그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지. 그러니 제 방송에서 그런 걸 공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주도산업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더라. 이미 한번 꽃 피운 과거의 업종이 종종 다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리 화려하지 않더라. 반등파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도주의 운명이니까. 아, 그래요? 네. 해당 업종이 개별 주식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장점이 많다. 업종은 동반 상승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후광 효과나 보완주 이론이라 한다. 청년선으로 막혀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특정 산업에서 괄목하는 발전이 있으면 관련 산업에서 반드시 후광 효과가 있게 된다. 이게 경제의 흐름이잖아요. 경제 흐름을 보고 어느 업황이 가는지. 자, 이제 유통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유통주 한 개도 없어. 나는 꽝이지. 그동안 유통주가 바닥을 치고 계속 내려갈 때 템플턴 식구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는 강력 상승해서 추세 전환해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요. 아유, 저걸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나만 몰랐어. 특정 산업이 발전할 때 원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고 시장이 어렵다가 갓 경기가 살아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어때요?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주목해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 지금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최고의 주식은 그 중에서 60%가 항상 주도 업종에서 나오더라. 나만 몰랐어. 그래서 은행주가 간다고 했을 때 은행주를 지금 샀으면 오늘도 신고가죠. 아이, 너무 높아요. 전문가 아니에요. 내일 좀 사볼까요? 추가 매수. 사봐요. 괜찮으니까. 겁나요? 못 사요? 그랬더니, 아, 살 수 있어요. 수익 많이 깔았으니까. 그럼 비중이 너무 작으면 더 사세요. 더 샀나요? 몰라요. 한번 볼까요? 신고가. 맞나요? 아이, 난 못 삽니다. 어떡해요? KB. KB금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모릅니다. KB금융 올라갔나요? 헉! 뭐야? 정원님 어떻게 갭상 등가가 부르네 오늘. 아이, 내가 사고 가야 되는데. 아이, 나만 빼놓고 또 도망갔어. 참. 아휴, 어떡하냐. 우리 은행 복부장님 어서오세요. 우리 은행 어떻게 하냐. 우리 은행도 또 신고가 내네. 저런. 아유, 몰라. 또 신한지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금융지주 어휴 신고가네. 이런. 아유, 우리 대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전문가님 나 좀 살려줘요. 뭘 살려줘요? 그랬더니, 아, 그럼 빨리 공부 열심히 해요. 죽어라 공부해. 알겠습니다. 방송에도 안 와요. 녹화 방송 보는지 공부하는지. 아, 은행주 하나 살라고 하는데 뭐 사야 돼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요? 사요. 뭐 살까요? 그냥 하나금융 사. 하나은행 사요. 하나은행. 하나은행 없어요. 아무리 쳐봐도요. 아이, 또 쳤는데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 가만 있어. 하나금융지지. 하나금융지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샀어요. 아, 신고가네? 아, 진짜요? 아, 이게 뭐
아, 나중에 이제 아마 이실 직고 할 거예요. 없었어. 제가 몇 프로 신고 갈았는데 오늘도 11% 났네. 아, 은행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거? 아, 1년 내내 적금 모아봤자 2% 주는데. 벌써 나 100만 원 갖다 다 모아. 1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벌써 11%인 거예요. 10만 원 받았네? 아, 이 100만 원 갖다 놓으면 2% 주면 얼마 주면 1년 내내 2% 줘야 되는데? 와, 참. 아, 이게 투자인데. 참, 은행 해약해다 이래 사라니까 안 사고 말이죠. 가면서. 그래서 주도주가? 주도주가 많이 올랐다고 따라잡기를 겁내는 투자자들은 비주주들을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린다. 그렇다면 어때요? 비주도주는 나중에 주도주를 따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만일 주식시장이 차별적으로 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같이 오른다면 화랑장이요. 같이 떨어지면 도망갈 준비를 해라. 아이고, 또 챙기는 소리다. 다 함께 조정한다면 어때요? 다 함께 조정한다면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 얘들아, 튀어나, 시장에서. 아니 뭐 유료방송 들어야 어떻게 살려주는지 말이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봐요. 대학생이 아주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도 전 400만 원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사. 좋은 종목 사놓고 기다려요. 팔지 말고 아직 갈 길 머니까 들고 가.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예, 그냥 죽어라 공부할게. 그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진짜로요. 와가지고. 자기 돈이 400만 원뿐이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죠?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공부하더니, 살아 그랬더니 지금 11% 나네. 오늘 신고가 안 하네. 이게 뭐죠? 아, 참. 주도주라는 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단기 급등 뒤에 조정은 필수다. 아까 봤죠? 아우, 인디에프가 힐러리 때문에 상한가 갔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뭐요?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어서 다 떨어져 내 거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은 한계도 안 하고 아유, PBR이 싸잖아요. ROE가 마이너스인지도 생각은 안 하고, 아, 워런 버핏이나 윌리엄 오닐은 ROE가 17 이상을 사려는데, 17은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ROE가 마이너스면 어때? 주식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디에프 사야지. 테마 주려는데, 힐러리가 대통령만 되거라. 내가 그냥 진짜 돈 대박 벌지. 그래서 인디에프를 딱 샀더니, 인디에프가, 어떻게 해요? 인디언처럼 보호지역도 아니고 나를 그냥 아주 덮쳐버렸어. 그죠? 그 뭐 노래 제목도 있던데. 그죠? 인디언 보호구역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 난 뭐 그런 돈을 보냐 그러면 아, 들어가 보니까 돈을 못 보내요. 아 이거 어떻게 지 이거. 아 돈을 뭐 ROE가 뭐 17 이상? 얘가 ROE 17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럼 워런 버핏은 ROE 17 이상, 윌리엄 모니도 ROE 17 이상이면 대박인 좋은 종목이라는데 이런 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맞잖아요. 산과 골이 리듬을 따라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은 떨어질 때도 가팔라지고 급하게 바로 팔지 않고 한테 뭐 버티다가는 아주 나를 덮쳐버렸다. 맞아요? IEYA는 뭐예요? 2야? 333?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 그래서 실적 좋은 우량주는 짧은 조정 후에 또 가고, 조정을 거치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가는데, 역시 돈 못 버는 기업은 급등 후에 급락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아이고, 괴롭네요. 아유, 전문가님 살려줘요. 단기적인 등락에 지나치게 연연하면 큰 이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격언에 따라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좋은 종목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배짱있게 버틴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큰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안 보죠? ROE 봤나요? 유보율 봤나요? 부채 비율 봤나요? 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기업 내용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죠? 예? 허황된 재료로, 그야말로, 힐러리가 나를 돈 벌으니까, 허황된 재료로 어떻게 했어요?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를 돈 벌어줄 것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죠? 더욱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 전고점 돌파해야 돼. 이야, 좋은 일. 전고점? 볼까요? 진짜? 이녹스. 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와, 많이 올라갔다, 진짜. 갔네! 전고점 돌파, 또 눌렀어. 아, 전고점 돌파, 또 눌렀어. 전고점 돌파, 또 눌렀어. 아, 이거 봐요. 라떼 케미칼. 아휴, 전문가님. 아휴, 또 갑니다. 뭘 또 가요? 아휴, 전고점 돌파하고 눌러. 전고점 돌파하고 또 눌러. 아휴, 전고점 돌파하고 또 눌러. 또 가더니. 전고점 돌파하고 또 눌러. 아, 이러면서 가는데. 전고점만 돌파하면 니콜라스 다비스가 따라와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승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급등할 것이라면 쫓아가서 매수하고 조정하면 손절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손절. 신고가를 닿기 때문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우, 그랬더니 조절 쭉 내려 10% 손절. 또 샀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10% 손절. 또 왔습니다. 아유, 더 갈 것 같아요. 쫓아가서 매수했더니 또다시 10% 떨어지면서 손절. 이래서 9억을 날린 거예요. 이걸 전문가 강해서 리딩 받는 대로 하다가 9억을 날렸대요. 신고가는 하면, 아, 전문가님 신고가는 하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니콜라스 다비스가 뭐 신고가에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가만 있어봐. 제시리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피라미딩 전략으로? 어느 전문가는 또 피라미딩을 3대3대4로 하라던데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그것이 내 거로 해석하려고 그러기 이전에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내 방식을 맞춰가야 되는데 내 방식을 모르니까 젠통? 어떻게든요. 힘들어지는 일을 자초하는 거죠. 자, 한 템포 늦춰라. 쫓아가는 매수에 매달리지 말고 조종하면 손절하지 말고 지키려 했더니 댕강 잘랐습니다. 누가? 아휴. 좋은 종목 사놓고도 댕강 잘랐어요. 아니, 이걸 왜 잘랐어요? 아, 더 떨어진다고 잘랐더니 시큰부터 갑니다. 어떡합니까? 아, 조금만 참았으면 본전일 텐데. 좋은 종목을 왜 잘라요? 아유, 더 떨어질 줄 알았죠. 몰빵했거든요, 제가. 5천만 원 몰빵했다가 떨어지니까 못 참고 잘랐거든요. 그래갖고 속상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속상하죠. 그죠? 그게 투자의 정석을 안 배우고 잘못된 투자로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또 누가 올라갑니까? 예. 시장이 또 조정하면 누가 올라가죠? 시장이 조정하면 누가 간다? 아시는 분? 몰라요? 시장이 조정하면요, 차가 갑니다, 차가. 차차차. 자, 그러면 다 함께 차차차를 한번 듣고, 다시. 어휴.
진짜 세게 나가는데. 오늘도 또 신고가로 나가는데. 괜찮아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월급쟁이 마인드를 세 번째.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사학가 마인드로 투자하라. 자, 주식 매입은 특정 사업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네, 해변의 카프카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88TV인가요? 아니면 동영상인가요?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공동 투자로 집을 사는 것과 같다.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주식 매입이에요. 그런데 투자 대상인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보지도 않 채 뭐만 하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안 보려고 합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오, 그러셨어요? 유튜브 많이 보셨네, 그럼. 어휴. 대박지혜님도? 이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이야, 대박. 그 다음에, 그럼 투자 대상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기업이 발표한 영업 실적 보고서를 읽기보다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증권사의 보고서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크더라. 나는 실적 발표라면 반드시 영업 실적 보고서를 보시는 분만 3번, 안 본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헤라님은 보신대요. 질문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럼. 서로쟁이님도 보시고. 해변의 카프카니 안 보셔요?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왜요? 가계정보를 들여다봐야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알지. 안 벌고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잖아요. 저기 왜 돈을 잘 버는지. 아, 그냥 적당히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되죠. 그런 게 있을까요? 이길 확률이 높아요? 질 확률이 높아요? 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쉽네. 어? 말이 되긴 된다. 또 한번 질문할게요, 이번에는. 자, 제 방송에 들어온 게, 알게 된 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만 5번, 88TV를 통해서 오신 분은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오, JIS474님도, 오, 유튜브, 대박지혜님? 뭐야 또, 헤라님도 그렇고, 와, 카프카님도? 오이고, 이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열심히 해드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한 분 있다. 지난번에 여섯 분 들어왔는데, 오늘 벌써 네 분 있네? 자, 중요한 건 뭐죠?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리는 거예요.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주식 매수를 권하는 증권사의 직원들이 과연 그 기업에서 잘 알고 있는지조차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잘 알 거라고 믿고 추천하면 그냥 산다. 증권사에 가서 물어봤다가 샀다. 샀다. 그러는 분 증권사에 가서 추천하는 중 뭐 대장도 샀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의료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증권사에 갔는데 새로 나온 뭐 건강 그 헬스에 해당되는 종목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막 그래. 그건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양을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맡겼대요. 대신 매매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켓도 자꾸만 떨어지니까 전무관이 어떻게 벌써 30% 빠졌는데 어떡해요? 아 신규상장용 뭐 시초가 깨고 나갔다 빨리 팍 도망나와야지. 그 돈을 왜 맡겨? 알았어 다음 가서 그냥 해약하고 올게요. 돈 깨먹었어요. 그 뭐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어, 증권사가 가지고 그거 샀다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이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그걸 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안 물어봤죠. 그럼 뭘 보고 투자하신 건데? 그냥 얘기해 주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누구요? 영업직원한테 안 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 펀드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펀드에 종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종목이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펀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유료원도 전문가님 M펀드 10개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가지고 전문가님 어딜 가입할까요? 전 모릅니다. 아니 전문가가 그것도 몰라요? 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펀드에 무슨 종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본인이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 펀드마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분석할 능력이 되면 가입하시고요.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면 가입하시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몰라요. 4개월 공부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금융상품을 모르는데 왜 가입하는 거죠? 귀가 간질간질해서요? 아니면 종목이라고 믿었습니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뜨죠? 아울러 주가가 비싼지 추세가 상승 중인지 또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매수경 가담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질 가능성이 클까요? 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더더구나 재밌는 건요. 주식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템플턴이 이 종목 날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일 벌어집니다. 이 종목 날라갈 겁니다. 네. 삼성전자 후속주니까 사보시죠. 안 사? 내일부터 날아간다니까. 그러면 질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절대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경험이 오버반도치. 아이 진짜 이거 2만원 간다니까요 지금. 아이 저기 회원님들 이거 2만원 가요. 빨리 사요. 아유 안 사면 이제 수익 나는 거 몰라야죠. 책임 안 져요. 그래갖고서 몰빵을 했대잖아요. 여기다 1억을 몰빵했더니 아니 상한가가 그냥 장대한보로 쭉 자르니까 어이구 무서워 그랬고 댕강 잘랐대요. 그래도 아직도 손질 들고 있어. 그 손실이 지금 나있죠. 아 2만원 간다니까 빨리 사요. 아니면 이제 다 놓칩니다. 급등 나갑니다. 이러면 그냥 막 질러.
몰빵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냥 기도 안 차가지고. 우리 사이트는 아니니까 조금만 다행이죠. 우리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놨죠. 당장 쫓겨났지. 우리 의원들도, 우리 무료 의원들도 절대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 그걸 알면 내가 사지. 그죠? 전문가인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돈 빌려다가 그냥 몰빵해버렸고 돈 벌어버리지. 뭐라 그 회원들한테 이걸 2만 원 날라갈 걸 왜 안, 자기가 못 사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전문가가 안 해도 돼요. 어떻게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신발에 흙도 못 묻힐 거예요. 그죠? 날라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정석으로 가는 게 정석으로. 정석으로 천천히 본다. 그저 1년에 총 수익률 그저 20%만 본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가다 보면요. 시장이 상승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죠? 시장이 상승 못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꼭 사람들은 이런 거에 현혹된다니까요. 아, 내일 2만 원 날라간다니까, 이거. 이게, 아예 안 사면 이제 후회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뻥튀기 튀기는 말에 엄청 좋아해요. 오늘 당장은 그 소리 듣는 순간은 안 믿어요. 근데 집에 와서 고민하면 되지. 하이,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게 맞는 얘기냐?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면서도 갈등 생기면서 가서 다음날은 질러요. 에이, 야, 지금 아파트가 1억 2,500인데요. 아유, 3년만 지나와요. 이거 최소한 7억 갑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가서 산다니까요. 나 그런 경험이 있다. 9번.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도요. 그런 경험이 있다. 9번. 눌러봐 주시죠, 솔직히. 없어요? 야, 점잖은 사람만 있네. 그죠? 어우, 귀가 그냥 튼튼한 사람만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갔는데. 맞아요? 자, 네 번째 갑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포기하라. 돈이 없어. 아, 황금선 아니, 단타하다 돈 다 까먹으신 거야? 아이고, 참, 그러면 왼수 같죠, 그죠? 아이, 왜 내가 단타했는지 참 몰라가지고. 안 했어야 되는데, 참. 저도 그랬으니까, 몰랐을 때 그런 거죠. 자, 확실하지 않다면 포기하라. 추측을 근거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유료원도 이렇게 합니다. 전문가님, 아, 비싸요. 아, 지금 싼 거 없을까요, 싼 거? 아, 1,000원짜리 밑에. 아, 그렇게 날라갈 것 같으니까. 저거 추천 중가요, 사도 돼. 아, 그건 뭐 사요? 그거는 그냥 심심풀이로 100만 원 투자해보고 대문 좋고 안 되고 만다 생각하고 다 투자를 해야지. 거기다가 또 질르려고요? 아, 들켰네, 들켰어. 아, 그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에다 꾸준히 담아가세요. 좋은 종목에다 그냥 사세요. 예? 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은 천천히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들고 갔더니, 오래오래 들고 갔더니 좋은 일을 알아서 벌게 해주지. 내가 쫓아갔나요? 지가 알아서 키워주잖아요. 나는 한 게 뭐예요? 동업분이 한 게 없어요. 고용하다 동업했더니 억대를 벌어뒀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돈을 동업했더니 몇천을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동업한 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종목보다 동업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에이, 그런 건 늦게 가잖아요. 지금 짜릿한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지금 어떻게 빨리 돈 버는 방법. 아, 내가 지금 돈을 좀 많이 잃어갖고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에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전문가님 생활비를 벌어줄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단타 전문가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단타 전문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타 전문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입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무료방송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 방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단타보다 돈 벌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단타 전문가한테 가셔야죠. 그죠?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추측을 근거로 해서 매수하지 마라.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투자는 결국은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매매 수수료와 투자 손실액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추측을 근거로 아무 종목이나 사게 되면 일단 투자함으로써 좋은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경제용으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빨리 갈 거 있다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돈 벌 기회를 상실시키는 행동을 서슴치 않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버핏의 말처럼 뭐라고 그러죠? 증권 거래소가 10년을 폐쇄해도 나는 기꺼이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라. 멋진 말이죠. 나 그랬나요? 안 했는데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요?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라 그 얘기잖아요.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라니까요. 대번에 또 거다가 이상한 리플 달아요. 쯧뜨, 아유, 그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치읓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전 몰라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그 치읓.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커져. 자, 그러면 증권사가 망하면 증권 거래가 안 될까요? 아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증권 거래 내일도 또 합니다. 모레도 하고요. 증권사가, 아니, 우리 증권사가 망할까봐 오늘도 단타 하나요? 걱정돼서요? 걱정 붙들어 매시죠. 괜찮습니다. 증권사 망해도요. 증권 거래소가 또 있으니까 돈은 또 거래됩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 사서 동업하시죠. 괜찮나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동업자 정신으로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차트 기법이 전부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트에 현혹되면 단타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면서 데이트레이딩 룸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버리는 거죠. 많이 가세요. 중독자 모임이 거기 있습니다. 어디? 데이트레이딩 룸. 제가 아시는 의사, 치과 의사분이 있는데요. 친구분이 데이트레이딩 룸에서 3시 반이 끝나고 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진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독증이 걸려 있습니다. 친구분은 절대로 데이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 모임이 어디예요? 주로 데이트레이딩 룸에 모여있죠. 맞아요? 아, 그럼 전문가는 다 그런가요? 아, 그렇진 않죠. 피를 말리는 작전하죠. 그죠? 수명 단축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좋은 종목 담고 오래오래 장기 투자한 사람은 황금손 아님?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아, 템플턴은 지금 몇 살쯤 살았으면 좋겠나 걱정이 되는데
그때, 아니, 버핏 할아버지가 88세 만으로, 존 템플턴이 95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93세인가 95세. 아니, 조지 소로스도 지금, 뭐야, 거의 90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0몇 세죠? 90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어떻게 그 오래 사는 거예요? 에?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주식을 잘하면, 예, 단타하지 말고,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말고, 좋은 종신 사서 돈을 벌고 가면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정석을 배우세요. 그죠? 다 정석 배운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잖아요. 다섯 번째. 그래서, 내동맥매를 터치를 피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때 알면서도 이 충동에 빠지기 쉽죠. 왜요? 아, 정보가 왔어, 정보가. 확실한 투자관이 필요한데도 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때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뭘 사는 거죠? 아, 이번에 갈것 같아, 이거. 아, 정보 받았다니까. 어, 그래요? 정보 받았어? 너만 아는 정보야? 아이,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준 거야. 나한테만. 아, 그래서 또 이게 귀가 간질간질 이러니까 도저히 나 혼자 사면, 혹시라도 나 혼자 사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나 혼자 사고 아니 친구하고 같이 사면 조금은 잘못돼도 덜 걱정이 되지만, 둘이 같이 사서 깡통이 나도, 아, 걔도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위안이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은 내동매매나 추격매수 하지 말고, 정말 이런 루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조사도 없이 매수하는 건 뭐죠? 그래놓고 친구가 와서, 어, 이거 사면 안 될까? 야, 그런 건다 쓰레기 정보야. 내동매매고, 아, 추격매수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서도 급등 나가면요,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친구한테는 말리면서 자기가 해요, 참. 자기가 수많은 덫에 걸려 있어요. 에? 친구는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덫에 걸려 있는. 아직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맞아요? 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친구한테 뜯어 말리고서 제발로 단타매매 덫에 걸리지 말라고 그래놓고, 내동매매 이런 거 그래놓고 자기가 쉽게 걸려드는 사실을. 왜 그럴 거죠? 투자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이나 판단 지표를 정해두고 나름대로 투자관을 갖고 있다면 내동매매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또 공포심으로 다가오고, 와서 오늘 또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어우, 8%대 빠지고, 1% 빠지고, 10% 둥둥하네. 근데 누군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어. 다 함께, 차차차. 맞아요? 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왜 떨어질 때는 차차차가 가냐?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에 더 흥분해서, 실제로 지금 주가가 급등하면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판화를 굴리죠.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립니다. 아이고, 가만있어 봐요. 아, 짜릿한 흥분 맛에 휩싸여 추격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를 막아버리는 거죠. 누가? 뇌가. 내 뇌가 이제 흔들어버리는 거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게 만들어버려요. 감정 조절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냉정한 자세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가서 급등을 먹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 투자는 누구와? 자기 자신과, 예? 싸웁니다. 아, 정말이 근데 그, 아, 차트를 설명해야지. 그런 거 설명해주면 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요? 어떤 게 원칙인가요?
저 봐요. 원칙. 유비무환. 다 아시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환란이 없대요.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준비 안 했더니 준비 안 했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회사부터 분석하라. 아까 지금 뭐라죠? 대박 지혜님한테. 뭐부터 하라? 기업부터 분석해라. 안 해. 업종 상황이나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석을 무시하다간 화랑장세에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어? 그런가요?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면서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아주머님, 차트 보니까 많이 깎아줬잖아요. 예, 갈 것 같아요, 이제. 갈 것 같으니까 감으로 사는 거예요. 갈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 지금 8만 원 가는 게, 호텔 신라가 지금 16만 원 가는 게 지금 반 떨어져, 반도 더 떨어졌는데 이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으니까 사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옆에서 또 부채질 하죠. 하, 주변에서. 요게 말이야, 정보가 있는데, 아, 좋은 정보에서 한번 조금만 사봐. 조금만. 사봐요? 조금만 사버렸더니, 떨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에이, 틀렸네. 열심히 뭐 그런 걸 줘냐? 좋은 거 좀 주지.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상을 쳐버린다.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안 가더니 갑자기 왜 상친 거야? 그죠? 상치니까 설마 설마 그랬죠. 그 다음날 또 상을 치네. 야, 심각하다. 이거 분명히 정보가 엄청 좋은 정보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읍니다.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라는 말 못해. 있는 대로 끌어들여갖고 더 삽니다, 이제. 아,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에 더 샀는데 안 가네. 그 다음날 또 떨어져. 이번에 하한가를 맞았어. 야, 큰일 났다, 이제. 어, 그러더니 다시 올라가. 상 나왔어. 이제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죠. 친구, 뭐, 사돈의 팔춘 다 이제 정보. 내가 정보 받았는데, 야, 이거 가기 시작했어. 야, 니네 사. 빨리. 사. 그랬다가, 세 가족이 국민정부에서 박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푸른 집에서 나온 정보야, 이거. 에? 푸른 집.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푸른 정보를 받고, 뭐죠? 벤처 기업 샀다가. 자, 이게 뭐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들었을 때, 기업 내용이 어떤지, 검토할 능력도 안 되는데, 몰빵한다는 거예요. 얼른 주식부터 사고, 그 다음에 묻지마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제 뭐를 해요? 회사 대응도 모르는 채 일단 사놓고 나서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 실적이 어땠는지 살펴보거나 기업 공시가 뒤늦게 찾아보더라. 그런데 이미 잘못 하나가는 물 건너갔네. 나 돈 다 잃었습니다. 무조건 주식을 사기 전에 해당 업종이 현재 성상세를 타고 있는지 업종 내에서 1등군의 종목에 속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갈 것 같으니까 분기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지 조사해보지도 않습니다. 최근 주가가 곧등 급등해서 고평가인지 아닌지 매입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역시 또다시 돈을 잃게 됩니다. 차라리 그죠? 차라리
채무 분석이 어렵다면 다음 것은 챙겨봐라. 챙겨봐요? 안 챙겨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챙겨봐요. 그래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이 한꺼번에 나는지 안 나는지는 들여다봐라.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봅니다. 인디에프, 어우, 날아갈 것 같아요. 테마주입니다. 칠러리가 뭐 대통령 되는 순간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우, 날아갔습니다. 오늘 어디로? 아, 날개가 있나? 어떻게 날아갔네? 어우.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가니까 좋아서, 예. 진짜 내가 기가 막히게 투자했지. 차트 기법으로 내가 갔는데, 역시 차트가 최고야. 역시 기업 분석? 야, 그거 뭐에 써먹는 거냐, 그거? 아이, 그 머리도 아프게 그런 걸 몰아봐. 숫자를 그냥 차트만 보고 사도 돈 벌어.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 주시죠. 나 장기를 보유할 건데요. 장기를 보유한다고? 아니, 그런 건 저기 뭐야. 아, 시뻘건 종목 차트만으로 돈 못 번다, 그 말이에요? 아이, 진짜 그 이상한 고객 다 있네. 이름서 막내단 치더래요. 아, 나 지금 장기 좀 보유하러 좋은 종목 주세요. 좋은 종목. 아, 내가 잘라주면 될 거 아니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우리 사이트에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우리 유리원한테. 진짜 다른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문자 서비스 받다가 기도 안 차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자, 두 번째. 영업을 통해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해 보나요? 확인해 봤어요? 안 했어요? 아까 봤잖아요, 확인. 확인하니까 어때요? 돈이 쪼그라들고 있네. 그럼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안 사면 되지. 그런데 사잖아요. 세 번째, 현재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채무는 얼마인지, 채무를 지한 순자산은 얼마인지 확인해 봤냐? 봤냐? 아니요. 그냥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동업이 아니라 오늘도 투기하는 거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잖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네 번째. 시가총액이 뭐예요? 시장에서 그 종목을 보는 눈이잖아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시가총액이잖아요. 맞아요? 주가를 인정해주니까 시가총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뭐예요?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그럼 그거보다 비싸다면? 비싸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시장에 보는 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 순자산보다 너무 비싸. 나는 안 살래.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56만 원 갔대. PBR이 얼마 됐을까요? 12배 날라갔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날라갈 때 PBR이 얼마일까요? 16배 이상 날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갈 거라고 쫓아가서 매수하다가 쌍코피. 그죠? 맞아요? 한미사이언스.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습니다. 사이언스 쌍코피.
15시. 저 바다에 누워 있다고 또 간다고 우기면서 나는 죽어도 안 팔아. 한미 사이언스가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더 가야 된대, 더 가야 된대, 더 가야 된대, 더 가야 된대. 그래서 안 팔어, 안 팔다가 완전히 뭐야 이거 반토막도 더 났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계산 안 해요. 그죠?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건 계산 안 하고 뭐만 계산하죠? 이게 20만원이면 자본금이 얼마예요? 상장 주식수가 6천만주라면 2,6,12 12조원인가요? 1조 2천억인가요? 1조 2천억이죠. 그럼 기업 가치는 얼마예요? 네. 5천억이었었나요? 그럼 얼마예요? 5, 20, 20배가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들어가지 말래도 굳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먹겠다고. 얼마까지? 아주 천장까지 가보겠다고, 천장. 잘못된 투자 방법인지를 몰라요. 빨리 튀어라. 얘들아, 튀어. 아유, 난 그걸 몰랐어. 그냥 튀어야 되는데. 나는 안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코피 나는 거죠. 대충만 계산해 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어디까지 갔죠? 예. 확고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알아? 끊임없이 지식을 쌓는다. 확고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알아?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지. 시장에 공부 안 하고 투자하니까 뭔지를 모르죠. 주먹구구로 하니까 맨날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원칙이 없으니까.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확고한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시세가 바닥일 때 주식을 던져버리고 더 상승을 할 주식은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이제 더 안 갈 거야. 이제 끝났어. 여기가 종점이야. 천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매도해야 돼. 아니야,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야. 그리고 잘라버렸더니 세상에 안 보는 사이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아우, 전문가님 어딘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시장에서 보는 눈하고, 예, 시장에서 보는 눈하고 기업의 가치하고 따져서 어떤 게 저평가됐는지를 따지면 내가 더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나는 알 수 있다. 그럼 나는 안 팔아. 이게 뭐요? 자신감이잖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역시 확고한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확고한 지식을 안 쌓다 보니까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없고, 아,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뭐가? 아니, KB금융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 신고가물 또 났잖아요. 어떻게요? 아이, 아, 여기서 끊임없이 보는데 이건 여기서부터 사줬는데, 아, 여기서 샀는데 이건, 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우리 유료원은 요거 무료 방송에서 샀어요 제가요. 아유, 27% 났네 이제. 아유, 큰일 났네. 여긴가? 맞나요? 아유, 배 아파. 아, 속상해 진짜. 아휴, 하나금융. 아유, 배 아파. 어떡해요. 하나금융 신고가. 아, 근데 얘는 더 이쁘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일 못 가는 것 같더니 세게 나가네, 저런. 저는 그 비행기 금융은 잘 모릅니다. 헤라님. 비행기 금융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비행기 금융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금융지주? 비행기 금융이 어디 은행인가요?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아직도 몰랐습니다. 헤라님. 땅굴 속에서 아직 나오질 못했네. 그죠? 땅굴 속에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땅굴을 못 나왔으니까 실적이 부진했나 보네. 이게 언제 어찌 생긴 거야, 이거. 예.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서 아직 땅굴 속에 있네. 그죠?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진단할 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처음 투자할 때 자신만의 적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기동량, 그 다음에 뉴스, 증권사 직원의 얘기를 듣고 그냥 돈 갖다 일단 사보는 거죠. 조금 해보다 보니까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돈을 벌었다 땄다.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이 벌리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식에 빠져도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또 한번 돈이라도 벌어봐요. 이번에 몇백만 원 났습니다. 수익이. 진짜 이걸. 그러지 말고 말이지. 500만 원 투자하지 말고 한 5천만 원 투자했으면 돈이 얼마 됐을까, 이거. 그래갖고 그냥 갖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질르게 되잖아요. 그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사다니까 사다가 돈 벌 줄 알았더니 돈을 더 까먹어.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근거해서 귀동량으로 투자해서는 결코 시장은 나를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99%다. 그래서 실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투자를 해야 내가 투자하면서도 기본 지식이 튼튼하니까 반드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죠? 돈 잘 봅니까? 예. 돈은 그럭저럭 벌었네요. 근데 실적은 부진해졌네요. 이번에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은행들이 다 나아졌으니까 얘도 나아질지 않을까. 그동안은 오래 고생시켰으니까 이제 갈 가능성이 4대 은행이 가면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4대 은행이 주도주로 펑펑 날아갈 때 얘도 나도 가야 돼 그리고 따라가겠죠. 아직은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투자에 관한 기본 지식은 어떤 일이지 모르죠. 감정적인 변화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지도록 나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투자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투자해서 정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은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돈을 야금야금 벌고 참 이 세상에 걱정 안 해서 좋고 좋은 주식 사놨더니 알아서 돈 벌어주고 나는 지금 본업만 열심히 일했더니 주식이 알아서 다 돈을 벌고 해주네요. 진짜? 진작 알았으면 돈을 그냥 옹탕 다 고용에다가 그냥 샀으면 지금 1300%를 벌고서 웃으면서 야 내가 1000만원만 담았어도 억을 벌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러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요 내 종목을 샀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도 사람들은 단기에 흔들리면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허울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는 종목, 우상향하는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4억 5천이 8억 5천이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네. 우리 분들 그걸 보더니 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과연 7, 8년을 들고 갈 수 있을까? 8년 동안 내가 고용을 들고 올 자신이 있을까?
1년, 2년 동안 옆으로 행보만 하고 안 가도 난 참을 수 있을까? 자신 있나요? 아, 장담 못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힘들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큰 부자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동국제약을 사서 28명의 가족이 어떤 한 사람이 리딩을 해서, 그죠? 동국제약의 임원이 가족들을 리딩해서 절대로 팔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유한양행도 43년을 들고 왔대요, 연세대 교수가. 아버지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주식을 사준 게 유한양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고 있대요. 지금까지 계속 사왔대요. 그래서 재산은 얼마입니까? 아, 곤란합니다, 발표하기가. 단, 제가 배당만 받아도 생활비가 됩니다. 아, 재산은 많습니까? 아, 쟤는 유일한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요. 유한양이 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땅도 안 사고 그래도 안 샀습니까? 아무것도 안 샀대요. 주식만 들고 있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참, 이것이 뭐죠?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절대로 위험하니까 근처도 가지 마라. 이게 다 뭐죠?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들한테 매일 정석 투자를 안 배우고 이상한 투자를 배워서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오늘도 정석 투자를 배웠나요? 아니요. 그냥 빨리 갈것 같으니까 샀다가, 아, 친구 말해, 이게 하나로 통신이 간대, 하나로 통신. 그러다가 2천만 원 넣었다가 떨어지니까 1,500 날리고 500만 원 건졌습니다. 아, 주식, 저한테는요, 주식의 주제도 꺼내지 마세요. 주식 얘기하면요, 아주 우리 집에 오지도 마세요. 아주 왼수 같습니다, 주식. 아, 왼수 같은 주식 괜히 사가지고 말이야. 아, 누구 또 친구 얘기하는 바람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런 바람에. 아, 나도 가면 또돈벌줄 알고 샀다가 그냥 아주 코피 터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격언 마치면서 잠시 후에 종목 진단하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격언. 자, 성공은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 근데 이 말은 다 알아요.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당신을 성공에 향한 지름길로 안내해 준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요? 비난을 퍼붓습니다. 맞나요? 오늘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죠. 비난의 글이 천지가 다 진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과연 비난의 글을 쏟아부은 사람이 더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회원님들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의 마인드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떨어졌죠? 잘 가다가 한때 이게 잘 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개선되고 가나요? 이게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가고 있어요. 아마 거의 지금 이제 운명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많이 올랐었죠. 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못하면 차익 실현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360. 예, 깨지 않으면 들고 가보시고요. 예, 제약주들은 실적과 관계없이도 이렇게 무슨 저기 지난번에 한번 이때 날라갔다는 것도 굉장했죠, 그죠? 오스코텍. 그래서
지금 깨질 않고 있으니까 한번 갔는데요. 아예 저점을 깰 때는 이제는 차에 실어하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KT는 뭐 지금 실적 개선되고 가고 있으니까 보유 종목입니다. LG유 플러스는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KT는 아직 힘은 못 쓰고 있는데 좋은 종목이니까 뭐 한 종목 들고 간다 그러면 대박지님 보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 아, 삼천리가 지금 조금은 좀 부진하다 그러죠. 네. 삼천리가 생각보다는 실적이 네. 부진하다 그러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게스 종목이죠. 네, 역시 아직은 아,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사보겠다 그래서 글쎄 아직은 얘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SK가스를 샀으면 한국가스공사 SK가스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는 종목 샀네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난 또 삼천리가 겨울에 가스가 이제 써서 많이 겨울이 이제 다 갔는데 어떡해요? 이번에 실적이 좋아졌다 또 여름 되면 그만한 실적을 따라오기 힘들겠죠. 아직 힘을 못 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점을 깬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고요. 차트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